자, 회원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어제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어떠셨어요? 네, 각계의 반응이 뜨거웠죠. 아, 뜨거웠어요? 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대단한 용기세요. 그 레슨 이게 참 네. 내가 드러난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 걱정이 많죠. 이게 아,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책임감도 크죠. 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라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카메라 켜기 전에 자연스럽게 네네. 대화했던 네네. 것처럼 할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첫 시간에 그냥 누가 오건 간에 뭘 한다고 했어요. 다음 블로우를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다음 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블로우하고 하나 더 추가시켰죠. 그 제목에 넣었었어요. 다음 네. 블로우 앤드 피니시였죠. 네. 자 가볼게요. 다음 블로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니시가 우선이 아니라 공을 찍는 게 우선이죠. 아, 네, 네. 네,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연습은 뭐 한 허리가 그 안 도는 허리를 돌리다 보니까 한 2시간밖에 못 했어요. 2시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블로우는 잘 하지 못해도 돼요. 아, 네. 왜냐면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들도 몸이 안 풀리면 뒷땅 탑볼을 가끔 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걸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스윙 비슷하게 나갈 건데 네. 자, 오른발 쪽에 더 두고 아, 스탠스 좀만 좁히고 네 들어서 그냥 쿵 하고 피니쉬 딱 잡으세요. 잡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쉔크 존에 들어갔거든요. 네. 제 그림 보면 쉔크라는 건 클럽 안쪽에 맞는 걸 얘기해요. 근데 쿵 찍으면 그런 게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아, 자, 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쿵 찍는 게 자꾸 쿵 찍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아,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클럽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 너무 이렇게 안쪽에다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쉔크 났다는 건 여기 맞은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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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끝에 놓으셔도 돼요. 예, 토우 쪽에다가 지금은 나중에 다 교정해드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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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어서 쿵 하고 가다 피니시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 더. 사실 다운 블로우 할 때는 이렇게까지 원칙적으로 안, 지금 보세요 그림 오른쪽에 딱 가운데 맞았죠. 아, 오른쪽 네, 그림 네, 그렇죠. 네, 네. 자 약간 끝에 놓는다는 느낌. 조금 끝에 놓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내밀면서 치거든요. 자 둘 셋 가고 쿵 하고 피니쉬. 또 잡고. 좋아요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운 블로우를 할 때 항상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아, 네, 네.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 막 이 스냅을 이용을 해서 오른손 스냅을 이용을 해서 팍 스냅을 이용해서 팍 찍고 그 다음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 스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게 그 찍는다는 게 항상 계속 얘기는 듣는데 요 스냅을 안 써서 그래요.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손목만 딱 들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손목을 젖히면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손목을 이렇게 뒤로 제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잡으면 두 손 잡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에 이런 게 스냅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 때릴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습스윙 한번 해볼까요? 뒤로 불러서 자 오른손목 젖히면서 들고 딱 젖히면서 들고 그렇지 그리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땅에다 박아보세요. 자, 젖히고 쿵.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못 하셔도 돼요. 자, 네, 끝에 네. 놓고. 끝에 놓고 다음 블로우는 매일 할 거니까 더 뒤로 부르셔야 돼요. 그렇지. 손 핸드 퍼스트 하기로 했죠. 그렇죠. 자, 둘. 꺾고 쿵.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탑핑. 다시. 그래서 땅을 못 찍으면 그 다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아직 오케이. 끝에 놓고 그렇지 토우에다 놓고 손목 젖히고 땅 쿵 그렇죠 또 이것도 공 위를 친 거예요. 자 연습 스윙 다시 연습 스윙 땅을 이렇게 때릴 때 네. 그게 계속 있어서 그렇죠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예 쿵 쿵 네.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초보골퍼분들은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 공 하얀 부분을 보거든요. 네. 보는 데를 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투명 공이고 그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필드에 나가면 공 아래쪽에 1, 2cm는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잔디가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흙이 있어도 이 골프채가 다 파고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충격 완화가 되니까 여 위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위를 이렇게 우리가 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공 밑에 공간이 있다. 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채를. 그게 다운 블로우입니다. 자,
나는 공을 보고 있지만 오케이. 내 채는 공 밑으로 들어갈 거야. 자, 저 치고 바닥 공.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번 뒷땅이죠. 자, 근데 다음 블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6개월, 1년이 돼도 잘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자, 멀리 쓰세요. 멀리. 그렇지. 그렇지. 자, 끝에 놔야죠. 끝에. 토에다. 저 치고. 쿵. 그렇죠.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이걸로 시간 끌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서 보세요. 네. 이쪽에. 서시면 오늘은 뭘 나갈 거냐면 다음 블로우는 항상 저랑 오면 다음 블로우 하세요.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땅을 치는 저 손목 보면 다음 블로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 보면 전혀 땅을 안 친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거 땅을 엄청 친 거예요. 엄청 친 거예요. 그래서 손목 젖혀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이게 지금 땅을 친 거예요. 공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땅을 안 치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너무 많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뒷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또 다음 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혹시 타쿠 쳐보셨어요? 어렸을 때 쳐보셨어요? 어떻게 치세요? 타쿠 폼?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약간 숙여서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쿠 라켓을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타쿠 라켓하고 테니스 라켓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타쿠 라켓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면 공이 위로 날아가 버리죠. 네네. 그래서 우리 타쿠 칠 때 이렇게 숙이면서 치죠. 맞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나세요? 네네. 테니스 라켓은 잡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잡아보셨어요? 테니스 라켓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면 위로 날아가서 그 네트를 확 코트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걷어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당구는 쳐보셨죠? 네. 옷이 먹이듯이, 그러니까 옷이야 먹여서 이렇게 먹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듯이 여기에서 공도 이런 식으로 걷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옷이를 먹이려면 위에서부터 먹이는 것도 좋지만 밑에서부터 긁어올리면 훨씬 멀리 가겠죠. 네네네. 훨씬 더 이 롤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여기에서 가면 쭉 해서 이게 걷어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탁구처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잡고 계신 건 뭐냐면 탁구 라켓이에요. 자, 그럼 와보세요. 자리 와서 자,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빈스윙. 자, 여기서 들고 자, 쭉 걷어올리세요. 쭉 아니 공을 걷어올린다는 느낌. 오시를 먹인다 쳐보세요. 옷이 공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 둘 쭉 하고 몸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가면서 옷이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왼발로 가면서 그게 뒷발에 있으면 안 돼요. 왼발로 달라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넓으면 너무 불편한 거지. 가면서 그렇지. 걷어올리면서 또 우리 피니쉬 배운 이유가 그거예요. 둘 또 쭉 그렇지. 어떤 느낌이냐? 여기에서 쓸어 올리는 거예요. 바닥부터 쓸어서 이렇게 공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주는 느낌인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거는 근데 평생 해왔던 동작들이에요. 뭘 하든 간에. 자, 가볼게요. 자, 발을 넓으면 아무리 키가 190이어도 그 스탠스는 최홍만 스탠스입니다. 더 뒤로 물러주세요. 자, 가고 공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쓸어 올리세요. 그렇지,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주 확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 보세요. 절 보면 느껴져요. 자, 보세요. 아래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쓸어 올린 거예요. 아래서 공을 이렇게 쓸어 올린 거예요. 그럼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을 공격적으로 칠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공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쳤더니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죠. 오른쪽에서. 네. 이게 포핸드 드로우의 푸시 드로우예요. 자, 올게요. 포핸드 드라이브에. 자, 다시. 그러니까 이때는 골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냥. 자, 근데 이때 자 연습스윙 한번 해볼게요. 연습스윙. 왼쪽으로 가면서 들고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가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포핸드 드라이브 앤드 체중 이동이에요. 왼쪽으로 가는 거.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자, 타겟 보고 앞에 보고 그쪽 보내줄게. 그쪽 보내줄게. 포핸드 드라이브 둘, 셋 가고 쭉 가고 피니시. 오,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 그리고 이때는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이대로 편하게 쓰는 느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또 또. 자, 그때는 거의 오른손에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리고 절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공을 볼 이유가 없어. 딱 보고 저 하얀 선이 있죠. 그쪽으로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보내주세요. 쭉 하고 피니쉬 딱 잡으세요. 봐봐. 근데 아까 다운 블로우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이걸 하니까 땅을 맞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손목이 진짜 헐렁헐렁해야 되고 이때 몸에 힘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로워야 돼요. 끝에 놓고 끝에 아니 아, 네네, 어, 끝에 토에다가 자 둘 셋 하고 몸 몸 쭉. 그렇지. 공 보세요. 공 보세요. 오, 드로우나죠? 어, 뭔지 아시겠죠? 드로우가.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다시. 다시. 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이 포핸드는요. 자, 다시. 놓고 힘 완전히 빼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래서부터. 자, 순간 공에서 쭉 걷어서 쭉. 쭉 하고 피니쉬 잡으세요. 딱 잡으세요. 공 어때요?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오히려 치려고 할 땐 안 맞았는데. 그쵸? 이게 포핸드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저랑 되게 비슷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도 아래서 여기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 친 거예요. 저랑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칠 때 무슨 뭐 어드레스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왔으면 딱 놓고 타겟 보고 하얀 선 저기 하얀 선이 이제 타겟 라인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쓸어 올린다라는 느낌. 네, 네. 그 느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으로 날아가죠. 어. 지금 이제 알겠는데 네. 좀 멀리 있어서 계속 제가 찾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근데 이게 요거 하나만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이걸로 이걸로만 저는 그냥 골프 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은 이걸로만 쳐도 돼요. 아.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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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두 손으로 잡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오른손으로 치고 있죠. 근데 그렇죠. 오른손으로만 칠까요? 아니에요. 왼손도 왼손도 일을 하겠죠. 네. 근데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고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왼손으로 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지금 양손으로 잡으면 움직임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네네네.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른손으로 치면 그냥 오른손 포핸드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왼손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백핸드인 거예요. 아, 내가 힘을 이렇게 어디에 더 주목하느냐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가 포핸드냐 백핸드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한테 골프를 배우면 백핸드를 치셔야 돼요. 네, 네, 어, 네. 자, 다시 갑니다. 자, 포핸드에 지금 오른발에다 두고 자 긁어 쓸어 올린다. 자, 앞에 타겟 봐야죠. 타겟 보고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제 그 멤버십 프로그램 보면 타겟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타겟을 무조건 응시해라. 자, 바닥 봐야지 이제. 그렇지. 쭉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때요? 참 신기해. 다운블로우를 하려고 했더니 공이 안 맞다가 이거를 타겟으로 치려고 했더니 그쪽으로 반응을 하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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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옛날부터 레슨 받을 때부터 항상 힘을 빼라고 그러는데 몸에 잔뜩 힘이 항상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힘을 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근데 사실은 그 뭐 세계 최고의 프로들도 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말하는 건 힘을 진짜 빼기를 원해서라기보단 네네.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게 요거를 지금 몇 번 했는데 약간 몸에 힘이 빠진 것 같은 효과가 나와서 네네. 제가 조금 놀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뭘 할 게 없거든. 왜? 지금까지 매번 했던 동작을 네. 그냥 응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 제가 이 오늘 최고로 춥다는 날에 에어컨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지금 밖에 엄청 춥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네. 자, 자 보고 타겟 봐야죠. 타겟 안 보면 포핸드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쪽으로 보내줄 거니까. 그 다음에 공 보고. 공 그렇지, 보고. 공 보고 기억하고 쭉 가고. 그렇지. 아니,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 아, 네, 네. 또 다시 몸을 너무 경직시키면 안 돼요. 또 그렇지. 뒤로 물러서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쉔크해 나는 거예요. 멀리 있으세요. 키도 크시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둘, 쭉 보내서 쭉 빼서 쭉 하고 피니쉬 잡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막 어떤 막
겨드랑이 붙이고 뭐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전혀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안쪽에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멀리 서도 돼요. 이렇게 아주 쭉쭉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백핸드 할 때는 좀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가까이 서질 거예요. 아. 왜냐면 왼손은 붙어 들어오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벌어지는 손이고 다시 자 지금도 가까워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렇지 끝으로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셋, 포핸드 쭉 하고 피니쉬 잡고 아 스윙이 진짜 부드러워졌다. 다시 피니쉬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다시 이게 한 5년 동안 안 되던 피니쉬가 자 끝에 넣고 보고 타겟 보고 좋아요. 둘, 셋, 포핸드 쭉 피니쉬 잡고 피니쉬 잡고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왼쪽으로 말리다가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돌죠. 왜 그러냐면 일로 와보세요. 어드레스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항상 칠 때 긁어 올리더라도 마지막에 얘를 이런 식으로 숙여줘야 얘를 아, 감싸줘야 여기서 감싸주면서 들어와야 공이 바깥으로 안 나가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긁어 올리니까 공이 저렇게 가거든요. 페이스가 이렇게 오시를 먹이려면 이렇게 줘야지 오시가 먹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절로 우측으로 갑니다. 아. 자 지금 같은 패치드로 치면은 희끼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당겨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끝에 놓고 앞에 보고 자 그쪽으로 둘 번쩍 들어서 쭉쭉 그렇지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진짜 잘 맞았죠 공 어떻게 갔어요 들어오 나서 날아가죠 아, 네. 기가 막히게 날아갔어요 기가 막히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았어요 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좀 하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편해지 힘 빼고 그렇지 이제 힘 안 빼지도 안 빠져도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고 왼쪽 쭉 빼서 오른쪽으로 백스윙 빼고 자 쭉 그렇지 피니쉬 잡고 또. 이건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은 왜 나오냐면 네. 지금 안쪽에 맞아서 그래요 저기 보면 쉔크 존에 맞는 거예요 지금 안쪽에 맞죠 뺐다고 뺐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도 좋은데 네. 약간 몸에서 이제 붙어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쉔크가 날 때는 어떤 연습을 시켜드리냐면 어드레스 해보세요 이렇게 공원 앞에다 하나 놔드려요. 그래서 앞에 공만 치세요. 그래요. 끝에 놓고. 아. 그렇지. 자, 뒤로 그만큼 물러야 돼요. 그렇지. 여기 앞에 보고 쭉 포핸드 드라이브. 둘, 셋. 그렇지. 좋습니다. 또 다시 또 포핸드. 계속 이건 뭐 지금 진도 엄청 빠른 거예요. 일반 분들에 비해서. 자, 끝에 놓고 앞에 보고. 자 놓고 포핸드 드라이브 그리고 체중 이동하면서 포핸드 쭉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굿 그 스윙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 밀렸죠 근데 너무 잘 쳤죠 이번에 잘 맞았죠 근데 왜 오른쪽으로 밀렸을까요 뭘 안에서 감아주기 요 감아주기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뭐 먹인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순간에 이렇게 덮어주는 동작을 감아주기죠. 이해 되셨죠? 네. 다시 갑니다. 앞에 공만 치는 거예요. 자, 뒤로 그만큼 누르고. 아, 타겟 보고. 항상 루틴이에요. 자, 그다음에 체중은 앞꿈치에다 좀 두세요. 네. 체중은 앞꿈치. 그럼 그만큼 더 아니, 앞꿈치. 무슨 뜻이냐면 아, 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불러도 됩니다. 네네. 자, 둘. 앞꿈치. 자, 앞에 보고. 쭉. 그렇지.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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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봐요. 와. 잘 만들어진다. 진짜 잘 만들어진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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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쥐와 박을 때 우리 옛날에 135까지 쳤잖아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112가 나가든 100이 나가든 상관없어요. 왜 지금은 이걸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 제가 오늘 같은 영하의 날씨에 땀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엄청 네. 지금 집중을 하고 집중하죠. 그리고 근데 영하의 날씨지만 여기 안에는 지금 23도예요. 아, 네. 자 다시 에어컨 켰어요 지금. 아, 네 앞꿈치에다 체중 두고 끝에 놓고 앞에 보세요. 그렇지. 자 그 말아 때리기죠. 덮어 때리기. 자 백스윙 넓게 쭉 빼서 쭉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들어오는 거 봐요 들어오는 거 봐요 와 어때요 구질 장난 아니죠 회원님 그리고 갈수록 계속 메타가 또 늘어나고 그죠 늘어나고 구질 좋고 지금 120까지 날아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공 봐요 우측으로 싹 빠지다가 가운데로 싹 들어왔잖아요 이게 푸시 드로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은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넷플릭스처럼 다 찍어놓고 하나씩 내보는 줄 알았다 사전 제작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편집도 안 해요 아 보셨죠 편집이라고 해봐야
이쪽 보여주고 이쪽 보여주고 이쪽 네네네네. 보여주고 하는 거지 그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고 넓게 자 앞에는 왜 논다? 그래서 당분간 연습할 때는 얘를 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네. 건들지 말자. 자 놓고 체중 앞꿈치 타겟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쏠린 느낌 뒤로 주저앉는 네, 네, 것보다는 네, 네. 이렇게 약간 앞으로 쏠린 느낌 네. 자 앞에 놓고 좋아요. 자 포핸드 넓게 빼서 쭉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스윙.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포핸드 드라이브 앤드 체중 이동이거든요. 네. 체중 이동인데 체중 이동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다운 블로우를 여기서 쿵 찍고 이렇게 서가지고 피니시하는 걸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도 원래 안 가요. 그냥 다운 블로우만 계속 하는데 이 포핸드를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운 블로우하고 이 피니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멈추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한 번에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걸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놓고 보고 자 포핸드 쭉 가만히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대화가 돼요. 왜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잘 쳤는데 그 안쪽으로 뭘 안에서 말기 안에서 말기를 안에서 그렇죠? 우리 이제 만다는 의미 알죠? 여기서 이렇게 말아 때리기 그러니까 페이스를 덮는 동작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레슨 끝나고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복기하면서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제가 영상 올려놓으면 보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런 얘기했구나 이런 레슨이 있었구나 그거 보면서 연습할 수 있잖아요. 엄청 큰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8번을 다 제가 올려드리면 사실은 뭐 회원님 다음에도 한 등록 한 두어 번 하셨거든요. 근데 찍으실래요? 아니요. 자 다시. 제가 무식해서 용감. 아닙니다. 근데 더 웃기더니 회원님만큼 심각한 분이 별로 없었어요. 도전 과제가 왜냐면 그분들은 한 10년 이상 치신 분들 10년 이상 쳤는데 엉킨 분들이에요. 전 그냥 초보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죠.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셋업 뭐 디테일하게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네. 자 보고 자 네. 오른손으로 쭉 빼서 쭉 하고 피니쉬 잡고 와 진짜 잘 쳤다 와 좋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윙과 피니쉬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회원님은 지금 못 느끼세요? 한 2회 만에. 2회 만에. 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이제 처음 치실 때 좀 허리가 안 돌아요. 회원님 어떤 스윙인지 알잖아요. 그 스윙에서 치고 팔만 나가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포핸드 드라이브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네. 평생 했던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공 던져주는 거. 포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던져주지만. 근데 선수들 야구할 때 공 던지는 거 보면 누구나 사람은 이래요. 이렇게 팔이 돌아가진 않아요. 던지면 이렇게 똑바로 가거나 세게 던지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투수들 보면 손이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것처럼 돌아요. 근데 안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바닥이 밖으로 보니까 밖으로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이렇게 돕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온 걸 밑으로 가지고 오면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손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전부 던지면 이렇게 던지죠. 그쵸.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빠르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조금. 근데 이 손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해온 거예요. 또 물수제비 뜰 때도 이렇게 던지겠지만 이렇게 던지죠. 이것도 물수제비 이렇게 못 던져요. 그러면 돌이 물에 꽂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평생 해왔던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움직여왔던 동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피니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포핸드 드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타겟 보고 지금 제가 타겟 보고를 엄청 강조하죠. 네. 자 넓게 빼서 그냥 둘 세게 쳐보세요. 쭉! 그렇지! 아 좋다. 근데 이번에 센서 인식이 안 됐습니다. 제가 공을 너무 멀리 놨어요. 아니, 또.
자, 또. 좋습니다. 보고, 타겟 보고, 타겟 보고. 그렇지. 쭉 와이드하게 빼서 둘 순간 포핸드 먹여야죠. 가마 펑. 그렇지.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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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까지 가고 가만히. 그렇지. 이번에 피니시가 앞으로 쏠렸는데 의도적으로 뒤로 쫙 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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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라고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뒤로 누우라는 게 아니라 너무 상체가 그렇죠, 앞으로 쏠리면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잡으라. 중심을 잡으라. 좋습니다. 자 왼발에다 그냥 얹는다는 느낌. 자 타겟 보고. 타겟 보고. 준비한 다음에 타겟 보고, 타겟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간 난 먹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둘, 먹여. 그렇죠. 먹이세요. 먹이세요. 와, 진짜 잘 먹였다 이거. 와, 이거 우측으로 밀린 줄 알았는데 진짜 잘 먹였어요. 그 스윙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처음엔 진짜 어떤 건지 감이 안 왔는데, 네. 사실 해보니까 할만하죠. 이게 딱 맞을 때 너무 깨끗한 느낌.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아니 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건 잃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가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해서 뭐 백스윙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치고가 아니라 이게 기존의 레슨 방식이 그랬어. 그랬죠. 네. 근데 있으면은 지금 약간 벌려 치는 게 있으니까 공 한 개만 앞에다 두고 저기 안 건들게 여기에서 그냥 확 말아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확 말려도 돼요. 말려도 됩니다. 제가 그건 책임지니까. 자,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자, 보고. 타겟 보고. 준비 끝났으면 타겟 보고. 절로 보내줄게의 의미예요. 자, 내가 글로 보내줄게. 자, 놓고. 둘, 셋. 넓게 빼서 세게. 세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진짜 잘 쳤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말려도 돼요. 왼쪽으로 말려도 돼요. 그건 제가 책임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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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그러니까 제가 보면 스윙은 포핸드 드라이브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포핸드를 같이 하는 게 지금 회원님은 오른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린 양손으로 하고 있거든. 그쵸. 근데 이 왼손이 일을 해요 안 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백핸드 들어가면 이걸 왼손으로 당긴다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맛만 보는 거예요. 네네.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빈스윙. 이거 똑같은데 백스윙도 이제 이건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돌려보 이 왼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시작 왼손으로. 아니 똑같아요. 스윙 모양 똑같아. 시작. 여기에 힘을 아예 그렇죠, 주지 않고 그렇죠, 언제만 그렇죠. 놓고 주도권이 둘 왼손 쭉 피니시까지 가야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어색해요. 자 지금 최홍만이에요. 최홍만이에요. 발너비가 아니 스탠스가 너무 넓어. 발이 그렇지. 190이어도 최홍만보다는 작죠. 자 손 앞으로 내밀고 아니 핸드 퍼스트. 그렇지. 왼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쭉. 그렇지. 근데 바닥은 스쳐야 돼요. 다시. 다시 얘도 말아 때리는 겁니다. 자, 둘 왼손 주고 왼손 확 당기면서. 그렇지. 바닥 건드려야죠. 다시. 자, 놓고. 자, 놓고. 자, 둘 셋. 그렇죠. 가볼게요. 왼손으로 한번 쳐보세요. 와, 왼손이 갑자기 또. 아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공 가운데. 이때는 공이 가운데예요. 지금 오른발에 있죠. 가운데. 딱 타겟 보고, 타겟 보고. 자, 이게 백핸드 끝에 놔야지, 끝에. 토어에다 놔야지. 아니, 토어에다. 다시 푸세요, 푸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 많이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이제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푸셔야 돼요. 다시 들어옵니다. 자, 공 가운데. 토어. 그렇죠. 자, 타겟 한번 보고, 한번 보고 바닥 스치고, 왼손으로 쭉 줬다가 쭉 당겨. 그렇지. 이게 백핸드 드라이브예요. 이게 백핸드 드라이브.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공을 정말 하시려면 백핸드로 쳐야 돼요. 아, 백핸드가 이게 맞는 맛이 좀 나오는. 그리고 백핸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친 건지 모르겠는데. 잘 치셨어요. 오른손으로 가는 건 포핸드인데 네. 이 오른 어깨에서만 이게 회전 중심이에요. 그럼 스윙이 커봐야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왼손은 여기까지 와도 반이야. 반밖에 안 왔어요. 날아가더라고요. 피니시까지 저절로 네. 그냥 훅 돌아가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제 회원님이 지금 다른 분들은 제가 보통 8번 단위로 레슨 등록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24번 정도를 가야 되는 커리큘럼을 제가 8번에 다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건 오른손도 좋고 왼손도 좋고 양손으로 치는 것도 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손이 중심이 아니에요.
몸 회전 중심으로 공을 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다섯 번째쯤부터 늘려고 지금 제가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오른손이에요. 네네. 이 정도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이걸 지금 해봤냐? 다음 시간에 왼손을 넣어도 될까?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오른손. 이거 하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자, 놓고 타겟 보고. 타겟 보고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 넓게 빼서 말아 때리기. 어, 아, 좋았어요. 깊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이제 왼손에서 오른손 전환되는 과정이니까. 아, 어, 다시 해보세요. 어, 근데 뭔 줄 알아. 자, 놓고. 자, 다시 타겟 보고 체중 앞꿈치. 그렇죠. 타겟 보고. 자, 오른손 빼서 쭉. 피니쉬 잡으세요. 기가 막히죠? 쫙 올라가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제 130까지 넘어갔어요. 그죠? 오잘공인데? 오잘공이죠. 어, 아까 전에 막 뭐 80, 70 시작했다가 지금 해서 네. 지금 보세요. 완전히 110, 오른쪽으로 어, 빨간색 보세요. 오른쪽으로 어. 출발해서 딱 지금 센터에 꽂혔죠. 이게 푸시 드로우예요. 포핸드 드라이브에. 근데 회원님이 지금 영상 보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윙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포핸드 드라이브와 체중이동. 근데 네네. 체중이동이라는 걸 제가 특별히 강조는 안 했죠. 네네. 근데 이게 뒤로 남지 마라. 근데 왜 그게 강조를 안 해도 되냐. 지난 시간에 피니쉬를 하는 동작에서 아, 이미 어, 몸이 네, 돌아갈 네, 때 그걸 네, 연습을 네, 시켜놓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더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여기서 몸을 갖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네, 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